스테이트와 DB 스테이트의 차이점 때문이에요. 지금 이전의 경우는 이러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 서버를 통해서 또다시 인벤토리를 통해서 로컬 스테이트를 관리를 합니다. 그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워놓고 지금 보시면은 인벤토리 두 번째 그 예예요. 예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트에서 뉴 프로덕트 새로운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고 있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인벤토리 서버와 인벤토리 이두 개를 하는 역할이 바로 로컬 스테이트, 로컬 서버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얘는 휘발성입니다. 로컬 스테이트는 템포러리 스테이트죠. 템포러리 스테이트.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템포러리가 아니고 항구적인 스테이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할까요? 항구적인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인벤토리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토어 이 파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혹은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처리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처음에 이전에는 인벤토리와 인벤토리 서버 간에만 통화 이 뭐예요? 데이터 주고받았지만은 이제는 인벤토리 서버뿐만 아니라 인벤토리 스토어까지도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게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추가된 것이 이 부분이 추가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수식을 좀 넣어뒀어요.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상품이 릴리즈 됐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게 이 부분이에요. 스토어에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라고. 그런 다음에 로컬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이게 서버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입니다. 그죠? 요두 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추가된 게 이거죠. 이게 추가된 거죠. 추가됨으로 해서 이제 로컬 스테이트와 DB 스테이트가 항상 일치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로컬 스테이트와 이 뭐예요? DB 스테이트를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은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이어진 에피소드가 바로 런 멀티플 서버의 마지막 섹션이죠. 요걸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로컬 스테이트와 DB 스테이트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죠. 예제를 해서 이렇게 브라우저에다가 아니 요걸 그냥 돌려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클리어 하고 빠져나가고 이것도 클리어하고 빠져나가고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전에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어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먼저 이렇게 앱 127. 해서 피닉스 서버를 구동을 합니다.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피닉스 서버가 아니라 믹스 IX 환경만 불러올 거예요. 근데 이름은 100으로 합니다. 100.127.001. 그렇죠? 두 개의 노드가 지금 이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됐죠. 그죠? 그래서 동작하면서 좀 출력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그건 제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나중에 출력될 때 여기 쭉 올라가서 노드 번호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요거죠. 인벤토리 서버 스타트 링크 347번 PID 347번 이게 슈퍼바이저죠. 그리고 얘는 인벤토리 서버이고 그리고 뭐몇 가지 또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에 똑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수치들을 PID를 아마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해서 자, 그대로 두고 두 번째에다가 요 내용을 붙여 넣을 거예요. 노드 커넥트 해서 두 번째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로 커넥트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노드에서 인벤토리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를 실행을 합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입니다. 왜냐니까 자, 첫 번째 노드는 피닉스 서버가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피닉스 서버가 구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전에 제가 남겨놨던 정보가 그대로 살아있군요. 요것을 지울 방법이 지워야겠습니다. 다시.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지울게요. 그래서 초기화. 그죠? 초기화 시키고
빨리 들어와요, 그래도. 두 번째, 이걸 구동시키고 피니스업으로 구동하고 얘도 두 번째 노드도 구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초기화된 상태니까 현재 아무것도 없는 커밍 순 상태로 다시 전환이 됐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상당히 재밌는 현상을 지금부터 살펴보시게 될 텐데, 두 번째 노드죠? 두 번째 노드에서 우리가 뭘할 거냐니까 요걸 넣을 겁니다. 요거 일단 커넥터부터 하고 그다음에 요 명령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왜 재밌는 거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웹 브라우저 접속하고 있는 곳은 피닉스 서버가 구동하고 있는 요첫 번째 노드 얘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노드에는 접속이 안돼 있어요. 얘는 피닉스 서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닉스 서버를 동작하고 있지 않는 두 번째 노드에서 인벤토리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드 해서 요 명령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첫 번째 노드의 브라우저에 접속해 있는 얘가 데이터가 바뀌어 있죠. 굉장히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피닉스의 특징입니다. 피닉스 브로드캐스트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거 특별하고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것을 테이블 릴로드 하면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얘는 첫 번째 노드, 얘에 접속해 있는 애이고, 그죠? 두 번째 노드에서 다시 한번 더 줘볼까요? 더 줘보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근데 릴로드 하면 또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노드입니다. 백이고, 얘가 첫 번째 노드입니다. 지금 웹 브라우저는 얘가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얘는 브라우저가 지금 없어요. 그죠? 웹 브라우저 없습니까? 피닉스 서버를 동작하지 않으니까 브라우저가 여기는 접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프로덕트 릴리즈라고 하는 요 펑션, 이게 브로드캐스트를 호출하잖아요. 브로드캐스트. 오, 글자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나? 글자가 14 정도.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 브로드캐스트된 정보가 팝스업을 통해서, 그죠? 팝스업을 통해서 얘의 브라우저에까지 전달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 모듈이죠. 얘는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이 JS 소켓입니다. 소켓에서 얘를 받아서 동작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두 번째 노드에서 팝스업한 것이 첫 번째 노드의 브라우저로에 전달되는 과정. 그죠? 이거 다음에 얘가 또 채널이죠. 채널이고 뭐 등등등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요 과정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소켓과 채널과 앱 JS 같은 경우 있었죠. 소켓 JS, 앱 JS 그리고 등등등 그리고 채널 프로덕트 채널이었나요? 프로덕트 채널 EX 등등 요 파일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메커니즘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브라우저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했지만 이 브라우저에 반영된 것이 이첫 번째 노드의 로컬 스테이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로컬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예쁘게 제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컬 스테이트예요. 얘도 로컬 스테이트고, 그죠? 그러니까 얘의 로컬 스테이트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은 그리고 로컬 스테이트를 통해서 얘도 나중에 오래 좀 있다 데이터베이스 조금 전에 봤던 DB에도 반영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웹 브라우저를 리로드 하면은 요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미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탭을 하나 열고 localhost 해서
얘기도 아직까지 그대로군요. 나중에 이걸 끄다가 데이터베이스는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끄다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커밍순이 아니라 바뀐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왜냐니까 처음에 웹페이지를 우리가 여기 렌더링 할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요거 첫 번째 아이템을 릴리즈가 반영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반영이 됐나요? 두 번째 노드를 통해서 반영이 됐죠. 그죠? 두 번째 노드를 통해서 반영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걸 끄다가 다시 피닉스 서버를 구동을 해서 동작시키게 되면 여기는 다시 또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쨌거나 자, 지금 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피닉스와 엘릭스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엘릭스를 배우고 피닉스를 배우는 거예요. 다른 언어는 이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뭐냐니까 예를 들어 가령 100만 명이 우리 마켓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트에 접속 중입니다. 현재 접속 중이에요. 모두가 각자 브라우저를 켜고 있는 겁니다. 각자 브라우저를 연 상태이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 특정 상품의 재고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해당 상품의 재고는 제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품을 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지금 이 상품을 보고 있었다. 가령 또다시 가령입니다. 1만 명이 이 상품을 웹을 통해 보고 있는 중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이 경우 지금 우리가 코딩한 것만 가지고 1만 명이 이 상품을 웹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이고, 또 나중에 추후 사람들이 새로이 웹을 통해 이 상품을 접근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1번이에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두 번째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딩한 거, 조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B 부분을 로컬과 DB 요걸 했었잖아요. 그죠? 요걸 했기 때문에 새로 이 상품에 접근한 사람들은 재고가 제로라는 걸 압니다. 재고, 아, 이 상품의 재고가 제로구나. 네, 재고가 제로로 표시됩니다. 왜냐하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상품 상태를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현재, 그죠? 바로 이 시점, 현재 보고 있는 이 1만 명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만 명의 웹 브라우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마찬가지 웹 브라우저에 정보가 반영됩니다. 웹 브라우저에 정보가 반영돼. 그죠? 우리 좀 전에 봤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었나요? 여기다가 하니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바뀌었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두 명이 보고 있는데 두명다 데이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리플래시를 하게 되거나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 사라진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뭐냐니까 새로이 접근한 사람들도 상품의 재고가 제로로 표시되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도 웹 브라우저에 정보가 반영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웹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면 릴로드하면 해당 정보가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일종의 버그가 됩니다. 요 버그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버그, 이 버그, 요 부분, 요거는 결함이라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그죠? 이미 실시간으로 정보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반영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상품도 마찬가지, 이렇게 릴리즈 했습니다. 릴리즈 하면 마찬가지 두 번째 상품도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얘도 두 번째 상품은 바뀌었는데, 재밌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상품은 커밍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더.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1번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또둘다
둘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얘도 둘다 표시가 되고 있고. 그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릴로드 하면 둘다 사라지고. 그죠? 요거는 이제 어떤 버그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없는 그 로직을 우리 새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현해둔 로직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동작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잡아보자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잡는 방법이 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한 5분, 10분이면 충분히 될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제 얘기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노드입니다. 두 번째 노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컬 스테이트 변경하고 그리고 DB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죠. 플러스 DB 스테이트 변경.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진 부분은 인벤토리. 이게 인벤토리인가요? 인벤토리에서 여기가 DB 변경이고 여기가 로컬 스테이트 변경입니다. 둘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리고 팝스업을 통해서 그 사실이 브라우저에까지 전달도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브라우저에서 이첫 번째 노드의 로컬 스테이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요게 지금 우리가 에러입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얘의 로컬 스테이트와 두 번째 노드의 로컬 스테이트와 데이터베이스는 공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공용이니까 얘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는 정상. 정상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죠. 얘는 로컬 스테이트와 DB 스테이트 둘다 정상.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그럼 바로 잡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바로 잡는 방법을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레플리케이션 모듈을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레플리케이션 모듈을 해서 여기 빙 레플리케이티드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해서 얘를 통해서 요 레플리케이션 요걸 불러오는 겁니다. 레플리케이션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다. 그죠? 그러면 레플리케이션 볼까요? 여기 있나?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다. 있고 얘는 다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있죠.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 그죠? 그리고 얘도 서버입니다. 레플리케이션 서버도 보시면 이렇게 이미 처음 시작할 때 인벤토리 레플리케이션에 서브스크립션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 오게 되면은 이 다시 인벤토리 마크 프로덕트 릴리즈들을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인벤토리에서 인벤토리가 레플리케이션 호출하고 레플리케이션은 다시 레플리케이션 서브를 통해서 인벤토리를 호출하고 그럼 서로 순환 호출이 되잖아요. 그럼 무한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 무한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달아놓은 겁니다. Being Replicated라고 하는 옵션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석을 아주 열심히 좀 달았는데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인벤토리 서버에서 Being Replicated, Replication 서버를 통해서 그죠?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근데 브로드캐스트 하는데 이 정보는 브로드캐스트 할때요 브로드캐스트는 얘는 빼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한테만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요. 나중에 코드 좀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브로드캐스트는 얘는 받지 않습니다. 얘는 받지 않고 얘만 받습니다. 얘의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요 정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얘의 로컬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로컬 스테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컬 스테이트 DB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로컬 스테이트만 업데이트합니다. DB는 이미 얘가 업데이트했어요. 여기서 업데이트 로컬 스테이트와 DB 둘다 했잖아요. 글자를 좀 키워놓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로컬 스테이트도 하고 또 인벤토리 서버를 통해서 브라우저에도 데이터가 전달되고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사실 요거는 브라우저에 전달되는 이 과정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미 브라우저에 전달되는 것은 이전 단계에서 끝나버렸죠. 이전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업데이트할 때 이미 노트파이가 진행됐으니까 노트파이 어디 진행됐나요? 이거잖아요. 여기서 스니커 23 웹 노트파이 프로덕트 릴리즈 요걸 통해서 이미 다른 웹 브라우저들도 다이 정보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니까 브라우저들도 다 데이터는 업데이트했어요. 다만 바꾸는 거뭐냐니까 첫 번째 노드 첫 번째입니다. 이첫 번째 노드 앱 골뱅이 127. 0.0.1 여기죠. 이 노드입니다. 이 노드의 로컬 스테이트만 업데이트해 주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로컬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했으니까 이제 브라우저를 릴로드 하더라도 변경사항,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로직은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코드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이세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 그래서 요 코드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고 다음 단계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